오늘 도내 곳곳에선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마지막 해에 후회와 아쉬움을 담아 털어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한 해를 밝게 비추던 태양이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며 서서히 사라집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2015년의 마지막 일몰. 작별의 순간 만감이 교차합니다. 해가 원래 한 해가 진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웃음이 절로 나는 행복한 추억도, 잊고 싶은 기억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연구단지에서 제 자녀가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올해 우리 아들이 연구소로 오게 돼서 올해 저한테는 가장 기쁜 일이에요. 묵은 해를 보내는 아쉬움은 어느덧 다가올 새해에 대한 소망과 부푼 기대로 뒤바뀝니다. 이제 고3 올라가는데 그 고2 때는 공부 잘 못해가지고 고3 올라가서는 공부 꼭 잘할 수 있게. 최근 해돋이 못지않게 해넘이로 묵은 해를 정리하면서 도내 해넘이 명소를 찾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2015년의 해는 졌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2016년 첫 해는 도내에서는 영동 추풍령에서 떠오르는데요. 날씨가 맑아 선명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